관리자형. 두둥. 두둥. 저번이 모험가, 탐험가형이었죠? 맞아요. 저번에 탐험가였고 이번은 관리자인데 차이가 아마 S는 똑같고 아마 죄이냐 P냐에 따라 가지고 탐험가형이냐 관리자형이냐 아닌가요? 맞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완전 맞습니다. 네. 관리자형에 대해 라마님의 생각을 한번 들려주시죠. 이 관리자형이요? 이 인간들. 관리자형. 이 인간들 제가 저번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관리자형이 이제 지구 인구에 가장 많다고들 해요. 지구 인구에. 그래서 네, 관리자들이 이 세계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이 룰의 수호자.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라는 걸 만들면 그걸 따라주는 사람들. 그렇죠. 네가 뭔데 법을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규칙이 정해지면은 그걸 지켜주는 사람들.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약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다음 어떤 사회뿐만 아니라 조직 같은 게 돌아가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아. 평을 받더라고요. P랑 이제 J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P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룰이 뭐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SJ 형들은 내 감정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정해진 것을 좀 따라주는 이제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치중이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그렇죠. F의 그 비논리성을 J로 잡아주는 약간 그런 유형이고 TJ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한 스타일에 가깝죠. 완전 사실. 딱딱하죠. 네. 매우 STJ가 굉장히 딱딱한 유형입니다. 아, 물론 재미가 여러분들, 없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하는 건 역시나 재미로 하는 그렇지. 아무 말이라는 그렇지. 거 아무 말 대잔치 깔고 들어가고요. 어디 가서 안다고 하면 안 돼요. 네, 여기 누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유형을 말하고 있다. 일부러 재미를 일부러. 위해. 재미를 위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죠.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이런 인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고 J와 P의 차이는 이게 제가 예전에 말했던 그 빅5 있죠? 성격검사에서. 네. 빅5와 이제 MBTI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약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MBTI의 이 요소가 빅5의 이거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위키피디아 보니까. J는 뭐랑 있나요? 얘는 MBTI에서 성실성. 아, 그쵸. 요거랑 연결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P는 사실 성실성이 낮은 편이고 J는 미루는 걸 좋아하죠. 안 미루죠. 계획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J는 정말 계획해서 내가 짜임새 있게 딱딱딱딱 돌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P는 그냥 그때 하루하루를 이제 까르페 디엠. 내일 일은 내일의 내가. 아, 그렇죠. 제 좌우명이 그겁니다.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마라. 아, 미룰 수 있는 일이라뇨? 미룰 수 없는 일도 미루라. 아이, 그러면 제가 현실에 지금 못 살고 있죠. S는 그렇겠죠. N은 가능. 아, N은 가능. 아, 오케이, 오케이. N은 가능. N은 미룰 수 있어. N은 미룰 수 있어. 그런 유형 중에서 이제 여기 I, 내향, 외향, 그리고 여기는 T와 F. F는 좀 약간 감정 쪽 중심이고 이쪽은 사고라고 볼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전에 군대에서 MBTI 했을 때 계획성에서 즉흥적 요소였나? P를 맥스 찍은 기억이 나네요. 어우, 따봉 하나 드립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저런 분이 있어야 게임이 재밌어요. 그럼요. 오늘 저 관리자형 이제 준비하면서 와 정말 여기 넣고 싶은 게임 많았는데 꾹 참고 4개만 넣었습니다. 아, 저 좀 힘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힘들었어요? 게임이 특정 게임이 떠오르지가 않고 어떤 분야 같은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른데 힘들었는데 저는 왜 힘들었냐면 뭘 골랐어. 근데 이거 혹시 나중에 더 좋은 유형 나오지 않을까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면 갑니까? 가시죠. 자, 첫 번째 ISTJ. 준비하신 거 보소. ISTJ.